다육이롭다 캐치 내려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기는 프리티 다육입니다. 프리티 다육에서 사장님과 분갈이 하는데, 우리 지난주에 한번 분갈이 쉬어가지고 어찌나 섭섭하던. 세상 이거 선생님이라도 이거 회초리매 아니에요? 회초리매를 세상에 사장님이 자를 이렇게 큰 걸 갖고 오셨어. 아니 왜? 사이즈 궁금하신 분들. 아니 사이즈가 누구네 다 세상이. 어휴 자. 그래서 제가 갑자기 봤어. 선생님들이 들고 다니는 회초리 그 매 같아갖고 사장님한테 선생님이란 말이 냅다 나왔네. 자, 요 다육의 이름은 댄싱버드야. 댄싱버드. 이름은 너무너무 예쁜데 색감이 초록초록 해갖고 야가 도대체 어떻게 초콜릿 같잖아. 어떻게 물이 들라고 이러나 했더니 요게 애기 버전이 있어. 카카오 딥스 색감. 카카오 딥스. 그러니까 카카오 딥스랑 똑 닮았다니까요. 근데 얘는 신기하게 사장님 왜 주변은 요렇게 노랑노랑 빛이 나와. 다른 아가들은 생장점이 먼저 새까맣게 이렇게 반응이 나오는데 얘는 요렇게 입장 뒷면에 이렇게 보라보라. 근데 여러분들 상상해 가시나요? 이렇게 반딱반딱한 요 아가가 분이 발려지면서 요렇게 묵어간다는 거. 상상이 안 돼. 자, 한번 이 진짜 색깔 한번 볼까요? 어머 어떡해 너무 예쁘다. 요런 색이 나는데 지금은 요러고 있어. 지금은 요러고 있어요. 약간 다른 아가 같지. 그치 그치. 얘는 아자 가격은 사장님 요 댄싱버드는 그게 얼마야? 나한테 물어보는 게 지금? 나 얘도 얼마인지 몰라. 아 저기 우리 동생한테 봐달라. 아우지 이따가 이거 자막으로 보내드릴게요. 군생이 저렇게 큰 아가가 이렇게 물든다. 이 물 어떻게 할 거야? 물기 이제 손에 살짝 물기가 묻어나는 정도로 화분에 지금 물을 줬어요. 그래서 애기들이 잘 먹어갖고 그냥 빵빵합니다. 그러니까. 살살살 흙을 털어내고 있습니다. 이게 밑에서 털면 아주 쉬워요. 그리고 이렇게 빵빵한 애들은 부러져. 부러져 사장님. 부러져. 빵빵한 애기들은 분갈이 할 때 조심해야 돼. 그런 애들은 조심해야 돼. 그러면 만약에 이런 다육들을 혹시 배송을 받았다거나 구매를 했다거나 할 때 분갈이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냥 요게 그냥 그대로 뽑아갖고 말린 다음에 해도 괜찮을까? 그렇죠. 사장님? 근데 얘는 워낙에 근데 잎이 잘 먹었어. 예, 얘는 가면은 만약에 뽑아서 가지 이렇게는 안 가요. 왜냐면 날씨가 춥잖아요. 그쵸. 화분 자체가 화분 자체 잘 싸서 보내도 뿌리가 얼 수 있으니까. 뿌리가 얼면은 또 힘들어하실 수 있으니까 녹여야 되고. 저기 저쪽 끝에를 여러분들 정리를 잘 해주셔야 새뿌리가 잘 나와요. 맞아요. 저거 그대로 달고 가면 새뿌리가 잘 안 나오더라고요. 와 내가 그 나홀 분갈이 하면서 그걸 덜 틀은 게 있더라. 근데 흙 그대로 뭉쳐져 있죠. 그대로 있어요. 근데 의외로 우리가 뿌리가 잘 이렇게 그거를 뿌짚고 나갈 것 같아도 안 그러는 경우들도 많아. 그래서 내가 뭐라 그런지 알아? 걔 나홀을 이렇게 해주면서 야 얘 악착같이 붙어있었구나 내가 그랬어. 뭐였어요, 사장님? 그거, 피트모스였어요? 아니면은? 아니야, 걔는. 그냥 일반 흙이었는데? 일반 흙하고. 상토? 그거하고, 이제 모래로 심었던 건데, 그게 붙어 있더라니까. 맞아. 우리가 관엽처럼 물을 팍팍 안 주기 때문에 흙이 화분 안에서 풀어지질 않아요. 그치, 난 우리가, 더 많이 안 주잖아. 맞아. 물을 많이 안 주기 때문에, 그 애들이 화분 안에서 바짝 마르면, 그냥 끝까지 붙어 있어요, 거기에. 왜 소똥 그 뭉쳐져 있듯이. 진짜로 가끔 가다 보면 다른 거 좀 고상하게 비교할 수 없어? 오늘 딱이야 그게. 딱이라니까. 소똥이 어떻게 생긴지는 알아? 그럼요. 나 촌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우리 이모부가 소를 키우잖아. 나 그래서 알아. 고무신 신고 당했다. 나 고무신 신고 당했다니까요. 저 고무신 신고 유치원 다녔어요. 저 그래. 유치원 나온 여자예요. 너무 웃기지 언니. 고무신 신었으면 유치원을 가지를 말든가 아니면은 유치원을 가려면 부츠를 신고 다니든가 샌들을 신고 다니든가 고무신 신고 유치원 가 다니는 건 또 뭐야? 그러게 나는 나이 차이가 나랑 좀 있어서 나는 고무신은 나만 신어놓은 줄 알았더니 나 고무신 신었어요. 그래도 나는 운동화 신고 학교 갔어. 어머 진짜요? 엄마가 학교 간다고. 나는 흰 고무신이 그렇게 사고 신고 싶었어. 나 깜짝 고무신 신고 다녔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 아빠 하얀 고무신을 안 사줘. 그러니까 우리 이모가 보다 못해갖고 나 샌들 사주고 부츠를 사준 거야. 아 진짜? 운동화 사주면서 이제 학교 가는 날 운동화 사주더라고 아빠가. 이런 대화는 나 우리 시댁에서도 우리 어머님하고만 대화가 돼요. 진짜? 우리 남편하고 우리 형님들하고 대화가 안 돼. 왜?
우리 형님들은 몰라, 그거를. 시골에 안 살쪄갖고. 아, 그렇구나. 어, 그래갖고 우리 어머니하고만 대화가 돼. 아, 그럴 수 있겠다. 아유. 저 막, 그거 한 거. 나 일제시대 때 살았던 사람 같다니까. 나이를 가늠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내가 아까 바보한테 몇 살 됐지? 내가 물어봤잖아. 나도 잘 기억이 안 나서. 분명히 나보다 어린 줄 아는데. 자, 이렇게. 또 들어. 또. 생선 꼬리 잡듯이. 왜냐면. 네. 그냥 이렇게 탐스럽게 생긴 애들 이상하게 한번 거꾸로 들어보고 싶어. 왜 그러지? 애기 거꾸로 들어서 그 저기 하듯이. 태어났을 때. 이상하게. 예쁘잖아. 저는 저런 수영이 진짜 난감하거든요. 어, 나도 그래요. 근데 내가... 진짜 사장님도 난감해요? 저는 어디만큼 묻어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이. 이럴 때는 네. 조금 이게 지금 잘 봐봐. 네. 여기는 깊잖아. 네, 맞아요. 어, 여기는 쑥 들어갔잖아. 이럴 때는 네. 흙이 좀 위로 올라오게끔 해야 돼. 근데 이런 수영 이게 자, 왜 그러냐면 얘가 밑으로 쑥 내려와 있으면 괜찮은데 그렇지. 이 군생 안쪽에 몰려갖고 얘가 뿌리가 이 군생보다 더 안쪽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얘를 어떻게 심어야 될지 맨날 고민된다니까. 그럴 때는 그래서 다 안 심기는 거야. 그래서 그래서 위로 올라와. 갖고 나중에는 뿌리가요. 오갈 곳을 몰라 갖고 얘가 공중으로 막 이렇게 막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요. 네. 어차피 한 번에 되진 않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네. 얘를 키우면서 네. 한 번씩은 위에서 흙을 이렇게 복토를 해줘요. 어, 복토를 하면서 우리가 눌러줘야 돼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보면은 네. 이 아이를 네. 이렇게 그 상 마지막에 이거 할 때 네. 마사토를 위에다 안 올려요. 그냥 이 흙 우리가 배합도 심고 나서 그대로 네. 놔둬요. 아~ 그래갖고 거기다 이제 어머 요런 아가들 나 저만 고민하는 거 아니었네. 그럼요. 진짜 고민스럽다니까요. 우리 고객님들도 이거 심기가 제일 힘들대요. 맞아요. 요렇게 생긴 애기들 뿌리가 속으로 들어가갖고 그러니까 지금 다분히 왜 어려운지 알아요? 네. 자, 여기 묻히잖아. 네. 나 그거를 그게 힘들어. 난 그게 항상 뭐냐. 이게 묻히도록 심어줘야 되는 거야. 그게 싫으니까. 어차피 나온다니까. 내가 그랬잖아요. 나온다고. 그리고 이 안에다 이렇게 내가 이 앞에 이제 막 애들 얼굴에 흙 묻는 거 생각하지 말고 이럴 때 보면 진짜 터프하시다니까. 어. 생각하지 말고 이거를 흙을 여기다가 밀어넣어줘요. 그러면 이 밑에 아까 우리가 여기 공간이 있었잖아. 맞아요, 맞아요. 그 공간이 생겨. 그 공간에 이렇게 흙을 채워주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이 옆으로도 밀어주고. 네. 왜냐면 어차피 이 옆으로는 얘 때문에 지금 꾹꾹 누르기가 그래요. 네네네. 그럼 여기 밑에서 이렇게 눌러주는 거지. 이쪽도 마찬가지. 네. 이렇게 눌러줘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 밑으로 흙이 다 들어가면서 이 우가 높아져요. 그러니까. 그래야 목대가. 어, 여기 흙에 감싸지고. 자, 그리고 여기도 아까 이렇게 해놨잖아. 여기는 여기 감싸지는 애는 신경 쓰지 마요. 어차피 다 나와요. 근데 얘를 살리려고 들면 아까 그 떠. 속에 흙이 안 채워져. 그러니까 여기는 이렇게 해서 내가 채워줘야 돼. 이렇게 네네네. 밀어넣어서 네. 대신 여기는 좀 눌러주고 이게 애들한테 안 좋다 생각하지 말고 한번 해봐요. 이렇게 난 그래서 이제 서장님한테 이렇게 하는 걸 배워서 흙이 배양토에 약간 묻히는 거 어, 그러니까 잎이 배양토에 묻히는 거 예전처럼 무서워하지 않아요. 네. 그러면서 이쪽도 마찬가지 이렇게 사실은 우리가 물을 자주 주지 않기 때문에 흙이 상시 젖어있지 않아서 네. 얘가 물을 잃은 거의 없는데 네. 근데 이제 배양토가 닿는다는 게 싫어가지고 맞아. 근데 이렇게 해서 네. 이렇게 살살 이렇게 밀어넣어주고 네, 밀어넣어줘요. 일부 잎이 흙에 묻히는 건 그냥 감수하고 어, 신경 쓰지 마요. 이거 어차피 그 기대해갖고 한쪽은 한쪽은 이제 덜 나온 상태고 한쪽은 확 나온 상태인 아이들도 있어요. 심다 보면 네. 그런 애들도 나중에 봄 되면은 그런 애들은 막 바람에도 타요. 일부러 꺼내놓으려고 하지 마요. 얼굴을 벌써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여기 어느 정도 채워졌을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나중에 이건 한 내가 아까 그랬잖아요. 한 번에 안 된다고. 이런 애들. 저만 안 되는 게 아니었구나. 네, 왜냐면 얘가 이렇게 생긴 아치형으로 생겼잖아. 맞아요, 맞아요. 어, 아치형으로 뿌리 바로 밑에가 무슨 동굴같이 파여있잖아. 맞아, 맞아, 맞아. 그러니까 그런 애들은 한 번씩 나중에 복토를 해줘야 돼. 그럼 사장님은 이거 마감도 하실 거예요? 나는 해도 상관없어요. 나는 마감도 상관없이 나중에 또 위에다가 이 배합토를 또 해갖고 또 왜냐면 어차피 마사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상관없어요. 그리고 뭐 마음에 안 들어 마사 이렇게 털어내면 뿌리가 지가 활착이 돼 있으면 얘는 안 빠지니까 마사만 털어지지. 그건 상관없어요.
그리고 더 쉽게 심으실 언니들은 조금 얘보다 조금 큰 화분을 쓰시면 돼요. 우리는 이제 나는 딱 맞게 쓰려고 이걸 쓰는데. 네네네. 그러니까 화분 사이즈를 약간 네네. 키워서 네네. 하면 조금 더 쉽고. 네, 쉽고 나중에 어차피 이거 네. 한 번씩 더 눌러 주셔야 돼요. 이 아치형으로 생긴 애들은 쉽게 이렇게 눌러지지 않아. 얘가 나와서 이제 자리를 잡아야만. 이 옆에 있는 애가 자리를 잡아. 그냥 이렇게 나와서 자기가 이제 다 하늘을 보게끔 네. 자리를 잡을 때. 자리를 잡으면서 이 줄기가 나와야만 얘가 그때서야 이제 자리를 잡는 그쵸, 거예요. 그렇죠. 그 아치가 없어지면서. 이 얼굴처럼 이렇게 앉아야 되는 거야. 맞아요. 근데 지금 얘한테 기대고 있잖아요. 네네네. 얘가 나와야 돼요. 여기가 얘가 네. 이렇게. 그래야 자연스럽게 분갈이가 되는데 이거를 어렵게 생각하신 분들은 얼굴 똑바로 내서 하세요. 이런 애들. 그럼 쉽게 편해. 그래서 난 아까 제일 못생긴 애들 같다. 저만 고민하는 줄 알았어. 네. 그래 이렇게 밀어놓으면 돼요. 오. 저도 나중에 이런 아가들 한번 분갈이 해갖고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여기를 머리를 잡고 속에다가 여기 밀어넣고 제일 공간이 넓은 데서 자꾸 옆에도 밑에서 밀어넣어주는 거지. 겉에서 하면은 얘들 다 부러지니까 네. 밑에서 네. 밑에서 뭔가 이루어지는 게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어차피 어렵지 않아요. 이렇게 앉으면 괜찮아요. 한 방에 안 되는 걸 어떡하라고. 그리고 어차피 관리하면서 키워야 되니까. 박혔잖아. 뿌리가 박혀야지. 그러니까 이렇게. 뿌리가 박혀야지. 근데 이 그거 겁내하고 이 그 이해를 들어가는 다, 거 싫어서. 얘 다 꺼내주려고 하다 보면. 다 꺼내주려고요. 얘가 그러니까, 다 들려버려요. 맞아요. 제가 분갈이할 때 항상 그게 문제. 이렇게 동그랗게 돼 있는데 어떡할 거야. 맞아. 우리 작은 언니도 그렇죠. 언니도 그렇대. 다 꺼내주려고 하다가 덜렁덜렁. 그러니까 일단은 아까 내가 그 뿌리가 네. 심어 있어야 돼. 이게 네. 밑으로 땅으로 내려가 있어야지. 네, 화분 네. 밑으로. 어디? 살짝 만져볼래. 자, 만져봐. 오, 짱짱해. 그쵸. 오, 이렇게. 요 아가 이름이? 댄싱보드요. 댄싱보드. 이름 너무 예쁘죠? 댄싱보드. 요 초록초록 아가가 요렇게 변한답니다. 색감 너무 예쁘죠? 요 아가를 갖고 온 게 도대체 제가 그랬거든요. 얘는 도대체 어떻게 물드는 거야? 요렇게 물든다고 합니다. 이렇게 예쁘게. 요거는 신경 쓰지 마요. 이렇게 앉을 때까지요. 요렇게 앉을 때까지 요 아가는 살짝 들어가 있지만 괜찮다고 하시니까 요렇게 똑같이 다 하늘을 보는 수영으로 바뀔 때까지 조금만 참았다가 나중에 한 번 더 뭐 분갈이 그때 해주시면 되죠. 그렇죠. 이번 시간 약간 그 왜 그 뿌리 쪽이 아치형이어서 들떠 있을 때 다 여기 분갈이하는 거 저만 어려운 줄 알았더니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신다고 하네요. 오늘 사장님한테 이렇게 꿀팁도 얻었으니까 여러분들 요런 수영 분갈이 하실 때 도움 되셨으면 좋겠네요. 사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뵐게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